반갑습니다. 성신 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뭐랄까 또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가 병원에 많이 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강아지랑 고양이 기침. 이게 이거는 뭐죠? 아, 씨, 나올 뻔했어. 이거는 기침이 아니죠. 이거 뭐라 그래요? 재채기라고 해요. 재채기. 재채기 왜 하죠? 그렇죠. 코가 간지럽거나 뭐 코에 뭐가 막혔거나 하는 거죠. 알러지나 혹은 비염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침은 재채기랑은 달라요. 보통 마른 기침이 있고 습성 기침이 있고 한데 마른 기침은 이런 식으로 하는 기침. 이게 마른 기침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습성 기침이에요. 이게 좀 달라요. 오늘은 이 기침 중에 천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에서도 천식이 있잖아요, 그죠? 천식이 기침도 하지만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되죠? 호흡이 마비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는 거. 그게 강아지 고양이도 있어요, 천식이. 보통 강아지에서 천식은 다른 이름으로 크로닉 브론카이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한글로 표현하면 만성 기관지염이에요. 근데 이 만성 기관지염이 기관지염이 발생되는 원인이 폐렴이라던가 아니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관지 염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천식처럼 뭔가 자가 면역성 문제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만성적으로 기도를 자극을 해서 하는 기침. 이거를 강아지에서는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천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천식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 증상이에요. 어떤 특별한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있냐면 애가 기침은 하는데 밥 먹거나 노는 거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멀쩡해! 근데 기침만 해. 이런 아이들은 천식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집에서 진단을 못하죠. 이 두 번째 과정부터는 병원에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항생제나 이런 기관지염에 준한 약물들을 썼는데 별로 호전이 없어. 그렇고 검사들에서 기침을 유발할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들이 크게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이틀, 3일 기침했다고 크로닉, 만성이라는 말이 용어가 붙지는 않아요. 최소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기침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면역 억제제라든가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약물들을 쓰니까 아이가 기침이 많이 잡힌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은 만성기관지염 강아지 천식이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단순히 기침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해지는 경우에는 호흡마비가 오기도 하고 숨쉬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꾸준한 약물치료를 좀 해줘야 되고 환경적인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강아지 고양이 천식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자, 열심히 들으면 이러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